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오랜만에 기적처럼 만난 그런 소식 가끔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도 그런 소식이 있어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16년 만에 막 쌍둥이가 만났다는데, 그 둘은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 딸판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논쟁이 많죠. 예를 들어서 양육과 본성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환경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환경이 더 중요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된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어 왔던 논쟁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런 쌍둥이들을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그렇죠? 다시 만나는 쌍둥이라든지 이런 쌍둥이들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유전자가 중요한지 환경이 중요한지 더 이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스티븐 핑커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양육보다 환경보다 그러니까 본성 유전자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저의 뭐 유전적 조건에 의하면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진짜 그 뭐 운동 같은 거 잘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축구 선수는 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생각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이 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거 굉장히 아직까지 논쟁거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전자가 100%고 환경이 100%다. 유전자가 100% 중요하다. 환경이 100% 중요하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틀리는 것 같고, 문제는 어떠한 것이 더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더, 그렇죠? 많고 적은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더 중요했겠죠? 유전자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왜냐하면 벌써 4, 5살 때부터 작곡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환경에 의해서 그 음악이 조금 더 농익어 가긴, 아주 농익어 갔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베토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을 타고났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잘 쳤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완전히 또 음악에 묻어나게 되면서, 그렇죠?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좀 그런 음악가가 됐죠. 어쨌든 그런 건데, 16년 만에 지금 그럼 쌍둥이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 인도네시아에서 SNS의 기적을 보여주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 자매인데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네.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쌍둥이 자매가 트위터를 통해서 16만 만에 처음 만났다. 이야, 나 진짜 SNS의 위력이네 이게. 그래서 콤파스, 자카르다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저녁 술라웨시섬 남부에 사는 16세 여고생 나빌라 아즈 자흐라는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너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닮았다는 사람은 자바섬의 드폭에 사는 나디아였다. 그래서 나디아는 친구로부터 닮은 사람이 있다면서 나빌라의 동영상을 전달받은 뒤에 여러 가지 유사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자기 쌍둥이한테 이제 DM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빌라가 답을 하지 않자 나디아는 트위터에 나빌라와 연락이 닿도록 마법을 보여달라고 글을 올려서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디아의 존재를 알게 된 나빌라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야, 극적이다, 그죠?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하다 나눠보니 얼굴이 닮은 것은 물론이고 몸무게와 키, 좋아하는 색깔과 음료수 등 90%가 비슷했다. 면서 결국 부모님께 우리가 쌍둥이인지 물어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진짜,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 그 스티븐 핑크의 책에서 봤거든요. 아마 빈서판이라는 책이었을 겁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어떤 쌍둥이가 우연히 그러니까 그 헤어져 있었는데
그 우연히 이제 자식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랑 비슷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키, 그다음에 부인의 생김새, 그다음에 부인의 이름, 그다음에 키우는 개의 종류, 개의 이름까지 똑같았다고 해요. 소름 돋죠, 그쵸? 예.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빌라의 부모는 그래서 그 출생의 비밀을 공개했는데, 나빌라가 새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2003년 술라웨시 섬 남부 마카사르에 태어났는데, 새쌍둥이니까 한 명은 지금 저거죠. 아직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나빌라는 엄마 말로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4kg밖에 안 됐고 죽어가고 있었다 했으며, 나와 나디아는 이제 나머지 한 명을 찾고 있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빌라의 친부모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새쌍둥이를 입양 보냈던 거죠. 아, 참 비극적이죠, 그쵸? 아,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그쵸? 이렇게 크다가 다이렉트 메시지, 그다음에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연결했다는 겁니다. 아, 좀 슬프다, 그죠? 이런 것도. 근데 둘이 만나서 굉장히 잘된 소식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요, 그쵸?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죠?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게 또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부모님께 나빌라에 가서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처음에는 입양 사실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부모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친부모와는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래서 트위터와 SNS를 통해서 나머지 한 명의 쌍둥이를 꼭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면은 진짜 찾으면 좋은데, 또 발견됐을 때 1.4kg밖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1.4kg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한 명은 솔직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또 얼마나 슬플까요, 그쵸? 제발 그런 일이 없이 셋이 다 만나서 행복하게 또 이렇게 서로, 그쵸? 자신의 자매들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울려 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추적 60분이야. 2014년에 지금 했던 건데, 잘 보세요. 쌍둥이 자매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75년에. 잘 살던 못살때 같이 시국길에 엉클려 살았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래서 시간이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분들은 75년에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한 명은 한국으로 입양이 됐던 그런 지금 쌍둥이 자매인데, 다시 만났는데, 미국으로 입양됐던 분은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되신 거고, 되셨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입양된 분은 무당이 됐어요, 무당.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환경론자들은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봐라.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의 교육을 받아서 심리학자가 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본성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자든 무당이든 뭘잘 알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기막히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어떤 능력, 유전적 능력은 둘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그러한 것을 이제 그렇게, 그러한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지? 저쪽으로, 대학교로 가고, 한 명은 무당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참 재밌는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SNS에 어떤 그 SNS를 통해서 16년 만에 쌍둥이를 찾은 어떤 그러한 자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양육과 본성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논쟁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재미있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각자의 한번 입장이 다 있으시겠죠? 그거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